자, 영향이 플레인이면, 여러분 보면, 여기에 보면, 무한대란 무한대, 무한대, 2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똑같이 그림을 그려주면, 여기 x, y, z에 대해서, x, y, z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큐빅 구조에서, 이제, 무한대, 무한대, 2분의 1이니까, x에 대해서 무한대, 무한대고, y에 대해서, x 무한대, y에 대해서 무한대니까, z에 대해서 2분의 1이니까,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플레인 알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플레인이 조졌을 때 우리가 지금 이 플레인을 얘기하는 거는 엑스레이가 이제 조여졌을 때이 플레인에 입사되어서 반사되는 각, 고 각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스페이싱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디스페이싱 포뮬라 그래서, 디스페이싱 포뮬라 그래서, 이게 오서고널 시스템일 때, 크리스탈 시스템인 경우에, 이게 다 90도인 거죠. 그죠? 90도이고, 길이는 다 다르죠. 그죠? A, B, C. 이게 A, B, C, A, B, C가 되는데 알파, 베타, 감마는 2분의 파이, 90도인 경우거든요. 이때 거리 디스페이싱은 D제곱분의 1이 A제곱분의 H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K제곱 플러스 C제곱분의 L제곱. 이게 H, K, L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거든요. A, B, C가 서로 다를 때. 아까 2D 사이즈 n 람다 그랬을 때그 D로 들어간 값이 그 D는 그 입사된 엑스레이에 대해서 그 플레인 사이 간격을 얘기하는데 여기 오서고널 크리스탈 시스템인 경우 이렇게 되고 이 큐빅인 경우는 이 세가 다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D제곱분의 1은 A제곱분의 H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L제곱이라서 아까 얘기할 때 D가 아까 이렇게 썼죠. H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L제곱분의 A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2, 0이면 이 D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D는 2, 0이면 큐빅 구조일 때 계산이 되죠, 그죠? 2, 0, 2, 0은 얼마 되죠? 얼마입니까? 2, 0, 0 플레인 사이의 간격은? 200 플레인 사이 간격은 D는 그냥 요 넣으면 되잖아요. 2의 제곱분이니까 2분의 A 되게 되고 110은 D는 루트 2분의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를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본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한번 큐빅 크리스탈인데 A가 5.2 옹스트롬 이거, 요거는 0.52 나노메타죠. 그때, calculate, the spacing of the 110 plane. 한번 계산해 볼래요? 한번 여러분들이? 입니다. 그럼 또 다른 문제 살짝 한번 볼까요? 한번. 여기 보면, 테트라고는, 테트라고널 크리스탈 has A는 4.7, C는 3.4 angstrom, calculate the separation of the 100 001 111 planes. 자, 계산해 봐 한번. 위에서 봤듯이 D제곱분의 1은 H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L제곱 나누기 A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테트라고날 구조일 때는 A와 B가 같거든요. 같으니까 여기서 식은 D제곱분의 1은 A제곱분의 H제곱 플러스 K제곱에 C제곱분의 L제곱 이래 되거든요. 그렇죠? 그 D는
1 나누기 루트에 a제곱 h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l제곱이다. 이래 되겠죠? 이래 되니까 여기서 이제 뭐 그냥 넣으면 되죠, 그죠? 넣으면 되는데 혹시 보면 a는 4.7, b는 3.4 하고 처음에 1,0,0 이럴 땐1 나누기 h제곱 1의 제곱 더하기 k 그냥 이런 거겠다. 1 나누기 a제곱 a의 제곱 더하기 0 이렇게 되겠죠? 네, 0.5. 첫 번째 1,0,0 그 사이는 그냥 뭐 계산 안 해보고도 바로 나오죠. 그냥 4.7 나오고 그 다음에 0,0,1은 여기서 이거를 c의 제곱이죠. 아니 b를 해놨는데 b의 제곱이고 아마 뭐 3.4하고 1,1,1,1,1은 a의 2 더하기 1 나누기 b의 제곱 그러니까 2.38 그래서 다2.38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손쉽게 해서 이런 그 d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계산을 또 해보면 자 이런 그걸 가지고 이런 계산을 또 해볼까요, 한번? X-ray가 있는데 X-ray is wavelength 1.54 angstrom are reflected from planes with human calculate the graph angle 세타 for constructive interference. 자, 여기서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1일 때부터 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번 자, 이걸 한번 계산해봐요, 한번. 자, 하나가 그 1.54 옹스트롬이잖아요, 그죠? 람다 1.54 옹스트롬이라서, D는 1.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성 메타가 되고, D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성 메타입니다. 그리고 2D 사인 세타는 N 람다인데, 여기서 세타가 사인 인버스의 2D분의 n 람다잖아요, 그죠? 근데 n이 보면 정수배죠, 그죠? 정수배라서 n이 1일 때 보면 세타가 사인 인버스의 1.54, 그 다음에 2배의 1.2가 되는데 n이 만 2라면 세타는 사인 인버스의 2 곱하기 1.54 곱하기 2 곱하기 1.2 이래 되죠. 그래서 보면 그 n이 2 이상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n이 2 이상은 2, 3, 4, 5 하게 되면 현재 지금 2이 약분되니까 이미 지금 분자가 크죠. 그러니까 지금 사인 인버스가 1보다 크면 세타는 안 나오죠. 세타는 뭐만 있습니까? 요것만 있죠. 그럼 n이 1일 때만 p가 하나 나오면 되죠. 그죠? 결국 뭐냐면 이때 d가 1.2 옹스트롬, d가 1.2 옹스트롬 아까 우리 계산할 때그 h, k, l의 어떤 값을 넣어서 나온 d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 h, k, l의 밀러 인덱스에 있을 때 d를 구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d겠죠. 그죠? 뭔지 모르죠. 현재 여기서 모릅니다. 좀 이따 그걸 결합할 건데 그 d가 1.2인데 그때 이제 세타를 구해보니까 이첫 번째 것만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만 나타나서 이거를 보면 이게 사인 인버스가 제가 사인 인버스가
계산기 잠깐만요. 제가 이 사인 이게 맞던가 모르겠네. 좀 썰부 이퀘이션 썰부 사인 X는 1.54 나누기 14. 아이고, 이거 아니다. X를 잠깐만요. 셀브 파인드 루트 사인 X는 1.54 나누기 2.4 0.699 59 곱하기 180 그죠? 180 나누기 파이. 1419. 자, 39.9. 89.9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계산기 돌리다 보면 이래 되는데, 그래서 이게 n이 첫 번째니까, 결국 이제 d가 1점이 어떤 주어져 있으면, 아까 hkn이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 테트라고나라고 큐빅일 때, 오소거널일 때 각각 거리 구할 수 있다는 플레인상이, 그죠? 플레인만 잘 정의되어 있으면, d도 구할 수 있고, d가 구현되어 있으면, 웨이브런치가 주어졌을 때, 세타가, 딱 나오는데, 세타 하나만 딱 나왔죠, 그죠? 두개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밀러 인덱스를 통해서 할 때, 2D 사인 세타, 람다 할 때, 2D에 HKL의 사인 세타는 람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N을 1로 쓰고, 밀러 인덱스가 HKL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보통 쓰는, 브락 컨디션은, 요걸 그냥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또 하나 또 풀어볼까요, 한번? 이제 또 풀어보는데,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 Calculate theta for lambda는 1.54 옹스트롬이고, 큐빅 크리스탈, 큐빅 크리스탈이고, 이게 A가 5옹스트롬이다. 이때, 100 플레인, 100 플레인에 대한 리플렉션 해서 세타를 구해 봅시다. 세타 쓰라 할게요. 자, 체감은 200 리플렉션 D는 리플렉션일 때 1번, 2번 이렇게 해봐야 돼요. 세타스. 자, 1년형 플레인에서 D는 이제 계산해보면 D는 여러분 그냥 5옹스트롬입니다. 자, 2형형 플레인에서는 D는 2의 제곱분의 루트의 분의 A니까 그대로 2.5옹스트롬 반입니다. 반. 그죠? 플레인 요 사이 반이 줄었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첫 번째 1년형 플레인에서는 이런 생각해보면 2D 사인 세타는 n 람다에서 과연 n이 약간 1로 했었죠, 그죠? 1로 했었는데 1을 그냥 놔도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타가 n을 그대로 다 포함을 시켜서 2d분의 n 람다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n 람다를 하고 n을 그때는 계산하기 그러니까 제가 엑셀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n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람다가 지금 1.54 1.54고 D가 있잖아요. 1.54 곱하기 N 나누기 2 나누기 D D가 얼마냐면 5가 100일 때죠. 이렇게 하면 0.154 해서 쭉 가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7 이상부터 1보다 커지죠, 그죠? 네, 7보다 커지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함수가 수학의 아크사인, 아크사인. 이렇게 하고 이거를 곱하기 180을 해주고 R 3.14159. 최근에 그 파이데이라 그랬었죠, 그죠? 3월 14일. 그죠? 갑자기 생각나서.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8.4월 19.9일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엑스레이 100에 대해서 반사할 때는 한 플레인에 대해서 지금 세타가 1, 2, 3, 4, 5, N, 파수, 웨이블렌스 차이가 주위에 대해서 차이라는 모든 것을 고차항에 대해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아까 N을 1로 뒀는 것만 써서는 안 된다 돼 있고, 200 리플렉션의 경우는 D가 2.5옹스트롬이니까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2.5 하게 되면 거리가 5옹스트롬 2.5, 2.5 이렇게 해서 딱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쭉 복사 이렇게 하면 딱세 개까지 나오죠. 보면 여기 람다 n이 4부터는 지금 이게 넘어가니까 들어가 보면 요 각이 17.9, 38.0, 67.5인데 이게 센터 값이죠, 그죠? 실험일 때는 샘플이 있으면 얘가 입사해서 반사되는 거, 그죠? 요 각은 뭐를 센터를 쓰니까 무슨 센터를 쓰니 이게 수세타자리, 그죠? 실험치로는 요거를 두배 곱하기 2를 한 만큼 있게 난 위치에 밝은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눈으로 못 보는 밝은 빛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그, N이 7보다 큰 경우는, 아까는 no reflection. 얘는 N이 4인 경우보다 큰 경우도 no reflection. 이래 되겠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래 되겠죠? 자, 문제 낸다 그러면, 엑스레이 with 웨이브랭스 1.54옹스트롬 are reflected from the 110 planes of a cubic crystal with unit cell n 6옹스트롬. Calculate the block angle theta for all orders of reflection n입니다. 자, 이걸 계산해 봅시다. A가 6옹스트롬이잖아요, 그죠? 6옹스트롬인데, 6옹스트롬에서 D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D는 6옹스트롬 나누기 110, 그죠? A 제곱 플러스 A 더하기 1의 전체 0.5성 하게 되면 4.24가 나오죠? 4.24가 나오고, 아까 똑같이 이걸 4.24 2A, 2D, 요게 2D죠, 그죠? 2D, 그 다음에 람다, n 람다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1, 2, 3, 4 되는데, 보는 것처럼 10.4632, 21.29733, 33.0118, 46.588, 요래 돼 있는데, 여기서 얘가 n이 1, 2, 3, 4인데, 지금 110이잖아요, 그죠? 1, 제가 요거를 셀 저시 텍스트 110인 거잖아요, 그죠? 110인데 요게 110에 대해서 n이 2일 때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에 220, 330, 440, 440, 50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그 플레인에 대해서 그어
110에 대해서 고차항으로 생각되고, 그 플레인 자체가 이제 2형, 3, 3형, 4, 4형의 N이 1인 경우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요거를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그래프를 이제 하나 이제 볼라 그러는데,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예. 자, 이거 한번 볼까요, 한번? 보기에. 현재 슬라이드. 자, 이 글을 한번 봅시다. 자, 이 글을 보면, 세타, 투세타 스캔 돼 있죠. 요게 엑스레이 픽이거든요. 엑스레이 픽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 보면 픽이, 뭐가 픽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픽이, 뭐가 픽인 것 같아요? 요런 것도 안에 픽이겠죠, 그죠? 이런 픽, 요것도 픽이고, 확실한 픽이 되죠. 픽.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이런 건 노이즈 하죠, 그죠? 노이즈 하는데, 여기 보면 주위에 대해서 약간 탁 튀어오르는 이런 것도 있고, 일단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이런 것도 픽같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이게 세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D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세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D는 어떻게 되는 거죠?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앵글이 여러분 2D 사인 세타 n 람다로 했을 때 n을 1로 두고 2D 사인 세타 n 람다로 표현해 보면 세타가 작아진 작을수록 d는 커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여기 들어오는 점 안에 들어오는 픽은 d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넓은 평면 사이의 간격에 해당되는 값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면 얘는 좁고 얘는 넓고 얘는 좁죠, 그죠? 그죠. 요 위치에 따라서 요 인덱스가, 이제 요 각각 주어질 겁니다. 주어지는데 요거를 다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봐야겠죠. 봐야 되는데, 실제 스캔할 때, 요런 게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 이제 엑스레이 픽을 하는데, 이 왼쪽과 오른쪽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볼래요, 한번.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 차이. 실리콘 소자가 실리콘 그 기판처럼 전 기판 자체가 싱글 크리스탈인 경우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 결정 구조의 도메인 바운더리를 그러는데, 이 도메인이, 하나의 도메인이, 여기 하나의 도메인이 있죠, 그죠? 도메인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 도메인 원이 있거든요? 도메인 원이 있는데, 요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여기 픽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우리 원래 보강관습에 의해서 나타나는 픽이 되는데, 이게 작아져서 보강관습 밖에 적어지죠, 그죠? 적어지니까 옆으로 퍼지는 거거든요. 옆으로 보면 에러가 생기게 돼서, 이제 요 결정 구조의 크기에 따라서 이 픽 포지션을 갖다 하더라도, 이 픽 굳이 갖다 하더라도 픽의 위스가 달라집니다. 위스가 달라져서,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이런 그, 픽에 대한 그냥 날카롭게 나타나는 싱글 크리스탈을 하면 이게 넓어집니다. 넓어져서 이렇게 넓어집니다.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폭이 보면 이렇게 2분의 1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전체가 i0라면 2분의 1에 i0 되는 이 폭을 b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런 그 레조넌스가 있는 경우에 요 각이 우리가 2 세타 불확의 컨디션을 나타내는 거라면 요 폭에 따라서 여기 2 세타 2부터 2 세타 1까지 이렇게 픽이 이렇게 퍼지거든요. 퍼져서 이걸로부터 우리가 크리스탈의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하는 그레인의 사이즈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사이즈하는 정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쉘을
포뮬라라고 합니다. 쉐러 포뮬라. 쉐러 포뮬라 그래서 이거를 T를 이 T라 보면 T를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면 thickness of crystal light. 그러니까 아까 그 결정 구조가 요 두께가 있죠, 그죠? 크리스탈 라이트인데 요게 뭐를 주어지냐면 코사인 세타 b의 b 곱하기 k의 곱하기 람다 돼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람다가 이게 엑스레이 웨이브랭스죠. 웨이브랭스고 세타 b가 여기 아까 브락 앵글 브락 앵글이고 b가 뭐냐면 FWHM 그래서 이거를 full width half maximum 이 되거든요. full width half maximum 이 되고 k가 이게 일종의 컨스턴트인데 dependent on crystal light shape. 자, crystal light shape. 그러니까 쉐러스 포뮬라니까 여러분 그 여기에 그 픽이 나타나는 이 위치에서 이제 그 위치로부터 간격 d를 다 알죠, 그죠? d를 다 아는 상태에서 그 d를 알면 거꾸로 그 레티스 컨스턴트가 주어져 있을 때 그 hkl만 적절히 주어지면 d를 그때 알 수 있죠. 그 최소 공백수 나타나는 게 이제 어떤 그 d를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b는 그 full width half maximum 얘는 여러분 어디서 많이 쓰긴 쓰는 것 값이죠, 그죠? 딴 데서도 많이 쓰죠? 이런 거, B. full width half maximum 이걸 쓰는 애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 회로 할 때, 그, LC 공진회로 있죠? LRC 공진회로 할 때, Q 값 할 때, Q 팩터라는 거 들어봤죠? Q 팩터 할 때도 이걸 쓰거든요? 여러분들 뒤져보면 Q 팩터라는 걸로 뒤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Q 팩터 하면 이제 Q 팩터에 full width half maximum 되는 이런 게 나오는데 quality factor라 그래서 RLC 서킷에서 나옵니다. 이게 보면 전체 폭에 대해서 반치폭이라고 그러거든요. 반치폭이라는 데는 요 값으로부터 우리 회로에서 Q팩터란 거를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해서 요 값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그레인 바운더리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위에 K 되는 거는 이제 크리스탈 라인의 약간 네모 반듯한 쉐입에 대해서 혹은 동그란 거 쉐입에 대해서 그런 가정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네모란 거에 대해서 0.89 정도로 넣어주고 전체 T를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폭이 나와 있으면 앵글이 나와 있으면 전체적으로 T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식을 넣어봐야겠죠. 식을 넣어봐야 돼. 좀 이따 한번 저기 가서 한번 넣어보죠, 한번.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